공식은 다 외웠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문제는 수도 없이 풀어봤는데 왜 자꾸 틀리는 걸까? 내신은 괜찮은 편인데 왜 수능 모의고사는 망치는 거지? 도대체 왜? 내 성적은 안 오르는 거야! 외우는 공부만 했으니까 수능이 진짜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응? 수능이 원하는 게 뭔데? 바로 사고력이야. 사고력? 응. 생각하는 힘, 개념을 차곡차곡 쌓는 힘, 문제의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힘. 개념을 바르게 공부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정리하는 것.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바로 사고력이지. 그럼 사고력은 무엇으로 키워야 하는데? 문제집? 개념서? 참고서? 정답은 교과서. 교과서? 왜 교과서야? 첫째, 남이 요약 정리해준 참고서로는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고, 둘째, 스스로 정리하지 않으면 기억에 오래 남지 않거든. 그럼 교과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해? 무작정 읽고, 생각해서 읽고, 나만의 참고서를 만들면 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이거 봐. 메가스터디가 제시하는 사고력 교과서 학습법. 사고치고 대학 가자. 수능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사고력은 어떻게 키우는지, 교과서 공부 방법은 무엇인지 여기에 다 있어. 수능은 사고력 시험. 사고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식뿐 아니라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법. 사고치고 대학 가자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른 공부. 그리고 메가스터디.